안녕하세요, 아이풍입니다. 저 오늘 또 쉽니다. 복장은 일하러 나온 복장인데요. 근데 제 집 앞으로 친구들이 놀러 와서 오늘 술 마시려고요. 근데 친구 중에 놈이라고 할게요. 제가 아끼는 동생이 생일이라서 급하게 편의점을 다 뒤져가지고 뾰로롱 이걸 샀습니다. CU에서 이렇게 급하게 생파를 합니다. 집 앞에 있는 청송얼음 막걸리 집이에요. 너 뭐 체크해놨어? 뽑아주세요. 당신은 오늘 여기에 올인한다. 뽑아주세요. 아이폰 씨 내 다음 뽑아주세요. 이런 거 찍어야 돼. 공주. 오늘의 공주. 아 그리고 이제 시력을 이제 못할 거.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오빠 왜 안 나와? 야 생파를 하자. 생파를 하려고요. 이거 급하게 편의점 뒤지면 나옵니다 이거. 오빠 집 가서 하자. 그럴까? 어때? 그래. 이건 이따가 하기로 합니다. 제가 말을 또 잘 들어요. 어 내가 넣어줄게. 얘 먼저 넣고. 나 고마워서 눈물이 막 그런 외쳐야 되는데 너무 귀여워서. 연기력이 좀. 딸려 연기 전공했는데. 있어요 그 공동이. 있어요 노란 교복이라고. 다 부질없고요. 이 손방망이라고 이거. 선배 이거 툭툭 치면 엄청 시끄럽죠. ASMR. 연기 전공했어요. 진짜. 여기다 말해야지. 짠, 일단 먼저 하시고. 짜라잔. 네, 맑은 잔 한번 할까? 여기 맨 밑에 이렇게 잡으면 돼. 밑에 잡아. 맑은 잔 소리. 나 먹는 거 나오나 여기? 튀기면 나와. 짠. 너무 맛있는데 그냥 또? 먹어. 이 한 잔으로 인해 저는 오늘 일을 못합니다. 네, 자기 댓글 달리면 되겠다. 옆에 있는 여자분 뭐냐 담요로 옷 만드셨네요. 담요? 오늘 300분 넘게 말하셔니까 제가 안 했어. 탔는데 담요로 덮고 있는 거 그래서 야 씨발 담요 갖고 왔냐고. 아 씨발 내 치마를 이렇게 들썩이는 거 그래서 미쳤나 이러고 담요야? 이러는 거야. 진짜 단 한 번도 이 옷에 대해서 담요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 상처가 좀 컸어요? 근데 그럴 법도 했을 것 같아. 네 패딩에 가렸을 거 아니야 아니야 얘가. 절대 아니야. 그 격한 부정을 해야 돼 이거는. 네, 코케이 포장지를 입고 있어요. 이래서 꼭 코케이 포장지를 입고 그치? 어, 상상도 쩔어. 어머, 누구야? 리아야? 무슨 소리야? 이랬지. 걔 이름이 유리야라. 유리야. 유리야? 어, 유리야. 어, 유리야.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근데 아, 자기 유튜브 하는데, 좀, 아 유튜브래. 아프리카 하는데 좀 들어서 봐라. 그래서 막 꿈 모르더니 좀 뒤에 갑자기 아, 나 스폰 잡혔다. 이렇게 된 거야. 광고 잡힌 게 아니고 스폰이 잡혔대. 여자야. 어, 걔 얼굴 보면 알아. 죽이라고. 근데 알 거야. 어 먹방하는 여자애 있어. 나랑 동갑들이야. 근데 걔가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대박 나고 연락 다 감수. 사람은 자본주의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본주의. 죽이 보여줄게. 근데 이거 좀 반대인 경우가 은근히 많대. 반대인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끼리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조금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올라간 사람이 어울리던 사람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어울리던 사람이 올라간 사람을 기피하는 경향이 더 크대. 오히려. 뭔 소리야?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가 갑자기 떴어. 어. 그럼 네가 지금 현재 어울리던 사람들이 너를 기피한다고. 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야 다들. 아니 욕함이 아니고 나는 귀찮은 건데.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그만큼. 아 지금 차에 보도 있는 거야? 아 또 내려놨어 내가. 아씨. 아 하도 짜증나서 차에 내려놨다. 아씨.
아 오늘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X형이 왔대. 내가 7박 근데 고주를 짤 거기 가네. 원준호가 내려놓고 갔다. 잠실로? 나 정신같이. 아 맞네. 아. 나도 가고 싶은데 금요일날 그래서 올 때 서초를 들려서 싣고 올까 말까 하다가 아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잘했어. 아니 근데 사무실에다 고울 잘 놨어. 나 가도 되냐고. 이거 봐 참 이상하다고 말이야. 이거 봐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소개를 받았어 내가. 근데 연락 좀 하다가 내가 말았는데 술만 먹으면 전화가 온다? 얘 이 오빠 술 안 먹거든? 내가 술 먹는 시간에 전화가 온다고. 이상하지? 응. 너 뭐 이상한 사람 네 주변에 한둘이야? 그치. 어. 내가 이상하니까. 바로 나. 내가 여기. 너의 근본. 근본. 아직 술 안 먹었어. 근본. 근원. 악의 근원. 이거 있잖아. 악의 근원. 그치. 너도. 어, 너도. 처음처럼 하나. 우리 잘 물어서 가셨어. 나 그때 너 파라크에서 봤을 때 네 완전 빨라진 날. 잘 봤어요. 끝내줘. 잘 보셨죠? 약간 좀 남자 톤이어서 살짝 우리가 환상이. 근데 너무 웃긴 거. 그럼 그걸로 이거 먹고 사네요. 당돌해. 막 이런 거 하는데. 아, 그날 같이 본 거야? 원래 트랜스젠더들은 앞에 와서 그때는 가슴도 까고 보거든. 가슴 까지. 근데 걔는 안 까고 와서 더 달래. 가슴을 까? 나도 그냥 가슴 까면서 지나가고. 그런데 그 못생긴 여자분이지. 그 여자분은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손을 이렇게 내밀까 그래, 뭐? 웃겨서 주는 거야 진짜. 아 5만원씩 같은 진짜? 남자로서 약간 짠하기도 하고. 진짜 약간 그랬다니까? 존나 웃겼어. 언니 죄송한데 언니, 저 언니보다 훨씬 어려요. 그러니까 언니가 와서 이러다 갑자기 손을 막 떼 갑자기. 아 그때 짜증났나 봐. 트위스 막 들어올 때 있잖아. 얘가 이제 앉아있으니까 여자들 표정이 안 좋아진 거지. 게다가 좀 되게 어리잖아 딱 봐도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저는 아, 얘, 어린, 어린데다가 얘가 더 이뻐 웬만한 애들보다는. 근데 더 웃긴 게 나 상상했었어. 어 상 맞아 한 번. 근데 내가 민망했나? 나 자고 있었나? 너 화장실에 있었어. 없었어 아, 그 자리에. 오빠 화장실에서 디틀 하이드 형이 계속 초이스를 받구나. 하이드 형이. 어, 하이드 형이 계속 부르는 거야. 나 뭔지도 모르니까. 누구야? 어? 누구야 나와. 몰라. 그래 나야. 반장아 마실까? 그래 나야래. 아무튼 진짜 그때 그 언니 진짜 별로였어. 그때 내가 한 40분 있었나? 40분도 안 있었나? 30분? 내가 얘 깨울 때만 한 십몇 분 걸렸다가 방 안에서 아니야, 막 십몇 분 걸렸었어. 아 그랬나? 10분도 안 있었어 우리랑. 근데 오빠 찾아가지고 오빠가 열어서 그런 거야. 그때가 내가 카카오로만 탈 때였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카카오 로즈하기 전이었을걸? 근데 그러고 내가 뭐냐? 한 이틀인가 며칠 뒤에 로즈 깔아가지고 미친 듯이 탔지. 나 취한다잉. 이거 다 당겨. 어차피 아, 얼굴은 야, 이거 아빠 웃음이 아닌데 이거 비웃는 건데? 좋아 오늘야 오늘 컨텐츠야 일주일째 뽑아 그래서 나 오늘 썰 하나하나 그녀의 일상생활 5분짜리로 뽑고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벗었어요. 아, 존나 더워요. 아 근데 내가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줄게. 돼지 고추장찌개 한 번은 컷을 해야겠다. 컷 계란탕고. 계란탕고. 삼박하게 가. 삼박하게. 네, 눌러주세요. 삼박하게. 그리고 저희 아저씨 죄송한데 저기 냉장고에 물 있는데 포크씨 감사합니다. 저희 계란탕 하나 주세요. 재밌어? 어? 잘생겼네. 저요? 이렇게 찍어. 아.
아, 아리가또 고자님 와수. 카페트가 두꺼운 게 아니라 아예 쉬었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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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한번 쉬어. 아니 힘들게 힘들게 하지 마. 힘들게 하지 마. 오빠 힘들게 하지 마. 오빠 힘들게까? 오빠 힘들게 하지 마. 힘들게 하면은. 힘들게 하면은 오빠 알지? 바로 기차 대기 날아가는 거. 알지. 힘들게 하지 마. 우리는 막 X분이처럼 착하지 않아. 그냥 해갖고 바로 던지고 가. 저기 쓰레기통 옆에다가. 오빠 근데 내가 멘붕 와가지고. 아 나 그때 유튜브 그 내가 대리기사 컨텐츠잖아. 이게 아이풍이잖아. 근데 이제 소풍이라는 사람의 그 대리기사 그분이 제일 인기가 많아. 아, 그렇 때문에. 게다가 전동에도 똑같은 걸 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근데 네가 의도하고 한 게 아니잖아. 아, 근데 우선은 소풍이고 아이풍이잖아. 아이 아이풍이 아이풍이라는 거를 얘가 블로그를 내가 몇 년 전부터 하던 걸 아는데. 근데 내가 그거는 좀 억울한 면이 있어. 억울하지. 존나 억울하지. 어. 억울하지. 아이풍. 내가 아이풍이 왜 들어가 있어. 내 그래, 이름에 그래, 풍이 그래. 들어가는데. 그래. 내 이름이 정풍인데. 아이풍을 내가 잡은 이유가 아이폰 내가 블로그 아이폰. 아이폰을 그래. 좋아해서 아이풍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예뜅이라 갖고 아이풍이 된 건데. 아이풍. 아이풍이야. 세즈처럼 세즈. 근데 이제 대리기사 컨텐츠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소풍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건데 비슷하니까 내가 질책을 받는 거야. 이름까지 비슷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거 좀 더 웃긴 거야. 하셨다고. 받아들이곤 있어. 당연하다고. 근데 이거는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모르지. 아이 개새끼 따라했구나. 아 그거는 나도 인정해. 당연하지. 왜냐면은 원래 유명하고 인기 많은 사람이 먼저 그거니까. 뭐야? 오늘 방금 첫 대리운전했어요. 손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여자라고. 거기다가 분당까지 겁도 없이 갔네요. 어. 뭐 어디서 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러니까 아, 재밌어. 너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바뀐다고 그런 게 되게 희열이 있는 거야. 되게 희열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 전동에 샀잖아. 이거 산 사람이 내 영향력으로 인해서 몇 개 더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뭐야? 아, 뭔가. 추워서. 아니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이거 입어. 아니 오빠 반지를 사. 나 이제 이걸 사오면 안 돼? 사다 임마 너 이거 다 간다 이거. 이렇게 사면 안 되는데? 네, 한번 다 가라. 괜찮아 잡아주면 되니까. 한번 가라. 가라. 오빠들 나가자고. 어딜 나가? 오빠네 집 가서 술 더 먹자. 아니 더 먹 이거 다 먹고 가. 이거는 먹고 가자. 이거는 먹고 가야지. 아니 이거 다 먹고 갈 거야. 이거 먹고 가는 거다. 오케이. 저 술 아직 있다. 약속해. 줘. 34살을 약속해. 35살이야. 5살들. 오빠 어리게 불렀으면 동업도 해야지. 오 이런 거 보면 재밌다니까. 그래. 존나 좋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 하는 보람이 느껴지는 거. 아이가 오늘 생일 선물로 아빠한테 좀 돈 받았어. 용돈 받고. 아빠한테 5만 원 줬겠다. 얼마나 받았어? 6만 원. 사실. 아이 웃는 거 봐. 미워. 아 너무 귀엽잖아. 오빠 6만원이 왜 귀여워. 나도 얼마나 귀여운 거지. 나 하루 이제 오빠 4만원 너 엄마 카드 다 썼지 이번 달에. 미안해. 10일 전에 다 썼어. 내 엄마 카드는 한도 풀리면 맨날 그걸 옷 존나 사거든. 엄마 한도는 말하지 못해. 쪽팔려. 내가 너무 많이 써서 100만 원대?
100만원 돼? 250? 70? 250? 야, 250이 났어? 나는 원래 건 몰라. 그럼 뭐야? 정신인데. 지금 한숨한데? 야, 아니 250을 어디다 쓰냐 너? 일단은요, 제가 이제 목걸이가 기분 좋아요. 액션 허리 하나 사고요. 네. 옷을 존나 사요. 나머지 뭘 쓰냐? 비틀즈, 라면 땅, 그리고 땅은 땅은 뭐야? 땅은 뭐야? 비틀즈? 라면 땅, 라면 땅. 그리고 그 내 간식 바구니를 채워놔요. 그 다음에 남는 걸로 뭘 하냐 이건데, 남는 걸 대부분 술을 빨아요? 배달음식 시키잖아. 왜냐면 쓰면 그렇지, 긁으면 엄마한테 문자 가니까 이제 막 술집 이런 거 못 쓰니까 이제 배달음식이나 의류를 했었는데 이거 좀 배달음식 다 했죠. 진짜 욕심이 많아서. 야, 나도 웬만하면 250까지는 안 쓰거든? 나도 남을 줄 알았어. 매년마다 느끼는 건데, 매 달마다 남을 줄 알았어. 그거 근데 한순간이 아니면 걱정이 무너집니다. 저 용돈 안 받고 그거 쓰는 거야. 원래 옛날에 용돈도 받았어. 대단합니다. 그 용돈 10만원씩 매주. 그래만 뭐냐? 그 용돈 뭐 사용했지? 그냥 버릇이 안 가졌는데. 술만 존나 빠는 거. 잘하네. 알지. 잘한다! 진짜 잘한다! 제가 34살한테 이렇게 얘기를... 5시에요. 사랑입니다. 너 4시에요 이제. 저는 24살 어리니까. 어리니까.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걱정하지 마, 다 욕할 거예요. 오빠 나중에 보면서 웃으라고. 근데 이제... 어때? 빠바바바바바. 우리 가서 비틀즈 먹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시한 아이폰, 출시한 아이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시의 방랑자 아이폰.